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벡터 조립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쓰는 프레임이 그렇게 벡터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프레임 맞게 예, 드론 조립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그 PDB 모터와 PDB 설치하기 직전 단계, 모터와 ESC를 이렇게 다 고정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PDB 납땜 연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배선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제가 이제 먼저 작업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는 그 ESC 메탈 가드 요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해놨어요. 메탈 가드를,나, 뭐, 이렇게, 메탈 가드나 이런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 가드도 있고요. 뭐 테이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할때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뭔가를 고정을 하게 돼요.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케이블 타이를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서 고정하지 않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서 고정하면, 떨어지거나 추락하거나 충격이 오면 케이블 타이가 터져요. 케이블 타이가 터지면 뭔가 떨어져 나가고 프로펠러에 닿고 데미지가 오겠죠. 그래서 케이블 타이는 약간 느슨한 정도, 두 개를 묶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약간 느슨한 정도로 해주시는 게어더 좋습니다. 막 밀려 다니지 않을 정도면 돼요. 예,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케이블 타이를 묶고 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케이블 타이의 이 부분 있죠? 끝부분, 꼭지 부분. 보이시나요? 꼭지 부분. 꼭지 부분이 앞쪽으로 설타는 건 뒤쪽을 향하게. 다 뒤쪽을 향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드론 이렇게 날리죠?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날리는데, 보통 데미지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오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해서, 이쪽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뒤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더 데미지 덜 먹으니까요. 위로 이렇게 세우시면 프로펠러 휘어갖고 탁 닫고 터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 PDB를, 배선을 먼저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XT60 커넥터가, 충전이 다 됐나 보네요. XT60 커넥터를 해서 배선을 하는데, 이 PDB는 후방형으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쪽으로 빠져서 배선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마운트를 세워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올릴 거기 때문에 배터리 배선을 밑으로 뺐습니다. 이 기체는, 이렇게 들어가요. 배터리가 위쪽으로, 이 프레임은 배터리가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오링을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납땜을 했습니다. 보시면 조금 보이세요?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아서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틀거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예.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뽑을 예정이라서 빨간 선을 검은색 선보다 약간 짧게 해서, 그래야 이렇게 틀어도 어느 한쪽이 이렇게 빨간색이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들 사소한 것 같은데, 강제로 힘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꺾인 부분에 데미지 들어오고, 실리콘이 열에는 약하지만 데미지엔 좀 약해요. 열에는 강하지만 데미지에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선을 해주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납땜할 곳들은 좀 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올리고 나면 여러분들 배선이 원래는 길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길게 원래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미리 좀 커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얘만 남겨놓은 거예요. 자, 배선을 하려면 이 배선도 다 무게예요. 그리고 다른 부품들하고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단에서 약간 여유 있게 최단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신호를 주고받으면 손실도 적겠죠. 선이 길면. 그 전선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선이 길면 저항이 터지고 그만큼 전류 소모량도 늘어날 뿐더러 기체도 무거워지니까 1g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런 거 달면서 뭐 이런 얘기 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선은 조립할 때도 거슬려요. 그래서 선을 살짝 꺾어줍니다. 검은색, 아, 이 조명을 틀어야겠네요. 잘 보이시지 않게. 잘 보이시게. 조금 가까이 대고. 아, 제가 이게 뭐, 살짝 줌을 하겠습니다. 예. 자, 배선이 두 개가 있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네. 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가운데 이 부분에 신호선 연결하게 될게요. 그래서 검은색은 이렇게 하고, 빨간색은 이렇게 하고, 신호선은 그 전에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신호선, 빨간색 순서로 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대고, 커터로 약간 이렇게 해놓고 약간 여유 있을 정도로 맞춰서 자릅니다. 이걸 살짝, 그러니까 이 납땜하는 부위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잘라서 이렇게 해주면 벗겨내면 땜을 하면 한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그리고 이 선도 약간 이렇게 팍 꺾어지지 않게 약간 여유 있게. 왜냐하면 이쪽에 마운트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여유 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고 약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데미지 추격가 덜 가니까 잘라줬고요. 살짝 꼬아놓을게요. 그리고 신호선 이만큼 신호선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가늘기 때문에. 신호선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납땜을 할 거예요. 기본 납땜. 이 납땜을 하고 나면 얘 이제 더 이상 드러내기가 힘들죠. 납땜을 하고 나면 드러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납땜을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선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아졌어요. 그래서 납땜하실 때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한 방향으로 먼저 할 거니까 이제 이 PDB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서포트 블럭을 하나 잠궈 놓고 납땜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커팅을 해놔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납땜을 할 곳에 미리 인두를 묻혀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와이어에나 좁은 공간에 할 때는 이렇게 인두에 납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살짝 해주면 납땜이 더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갔다가 이렇게 대놓고 저선 이렇게 들이밀기도 하시는데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뾰족한 인두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하나씩 납땜을 합니다. 자, 일단 검은색 선을 할 건데 적절한 공구가 있으면 항상 도움이 돼요. 살짝 눌러놓고 인두로 납땜할 곳을 먼저 살짝 가열해놓고 갖다 댑니다. 그러면 더 빨리 녹아요. 됐어. 더 빨리 붙어요. 조금 납작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납작하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신호선 자리 보이시나요? 좀 밀렸네요. 영상에 찍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호선 자리 가볍게 갖다 대고 납땜 해놓고 가볍게 들이밀어서 신호선
수전증을 다 들켰습니다. 네, 제가 수전증이 있는 거 다 들켰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세 번째 이제 마이너스, 신호선, 플러스 순서로 살짝 갖다 대고 들이밀어서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서 눌러서 자리를 딱 잡아줍니다. 자, 깔끔하게 납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다 하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네, 다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납땜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을 이제 들어가는 곳이 세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다른 장비를 쓰실 수도 있지만, 카메라, FPV 카메라에 전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 송신기에도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신기 리시버에도 들어가요. 자, 리시버는 리시버에 들어가요. 리시버는 보통 예, 보드 전원을 같이 씁니다. 소비 전류 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얼마 안 될 거예요. 저 스펙은 못 봤는데 얘는 이렇게 같이 쓸 거고 직접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물려서 얘는 전원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그 FX 예, 795T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전원 그라운드 그 다음에 영상 신호 그 다음에 그라운드 5V 아웃. 그러니까 얘를 배터리 쪽으로 연결 PDB 쪽에 연결해서 5V 아웃 해서 카메라 쪽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예. 연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수기가 전류를 많이 먹어요. 얘가 뭐 이제 출력이 보통 200mW, 300mW 이렇게 돼 있죠. 600mW. 그런데 그거를 또 빼갖고서 카메라 쪽으로 또 넣어준다. 저는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 신호 노이즈를 얼마나 이렇게 필터해주는지, 자체적으로 필터해주는지도 사실 수신기마다 너무 다르고, 영상 송신기마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를 빼줄 거예요. 이걸 빼줄 거예요. 어떻게 빼냐면, 커팅을 하셔도 돼요. 그냥 잘라거나 커팅을 하셔도 되는데, 손쉽게 뺄 수 있는데, 굳이 와이어 잘라서 지저분하게 커넥터 쪽에 남기지 마시고, 그쪽으로 또 이제 뭐가 쇼트가 나거나, 그런 일이 날 수 있으니까. 별거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커터칼로,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들어가지고, 잡아서 빼시면 돼요. 뺐어요. 이렇게 커터칼로 들어서 살짝 빼주면 깔끔하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자, 이거 두 개는 여기 연결할 거고요. PDB에. 얘는 그 FC가 OSD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OSD, 그냥 디스플레이로 여러분들 그 기존에 보시던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의 메뉴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우, 이거 선이 이렇게 까졌네요. 여러분 그 전선 같은 거 항상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잠깐 까졌습니다. 이렇게 까졌어요. 이런 거는 방치하지 마시고 뭐 선을 바꾸셔도 되지만 제일 뭐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수축 튜브 얇은 거 있죠? 수축 튜브 얇은 걸 갖다 이렇게 씌워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선이 망가졌다고 선 교체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자, 이렇게 배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에 이거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예, 이건 1190V2랍니다. 예, 1190V2예요. 네, 폭시어 에로. 예. 자, 요거 세 개가 전원. 자,
이게 전원선입니다. 두 개. 빨간선, 네, 이거 전원선이고, 영상신호선, 이건 음성, 오디오선. 그리고 얘네 둘은, 요거는, 예, 네, 요거 둘은, 그, OSD 컨트롤 할때 쓰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거는 배터리 쪽에 연결해서, 예, 배터리 쪽에 이렇게 납땜을 해갖고, 이제 전압 체크하는데, 이 폭시어 카메라에도 OSD 기능이 있어요. OSD 기능이 있는데, 뭐가 좋은지는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만, 저는 그 카메라에 있는 OSD보다는, PD, 아니, 그,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OSD를 좀 선호합니다. 이유는 이쪽이, 제어가 좀 편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기를 다 꺼놓고, 카메라에 있는 OSD 꺼놓고, 여기 필요한 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종기로도 OSD 컨트롤이 이게 다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물론 이렇게 배선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이쪽에서 있는 걸더 선호합니다.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보드에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보다는. 예. 보드에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납땜하는 과정 보셨죠? 기본적으로 납땜은 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땜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여기 플러스 3부터 이제 할게요. 납땜을 하면서 좀 말씀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저는 지금 이것들 암대 같은 거 암대에 이걸 다 고정을 해놨어요. 그 모터랑 모터 가드까지 다 고정을 해놓고 납땜을 진행하는데 이건 뭐 선택하시기 나름이고 본인이 나중에 이게 뜯을 일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납땜을 잘못하거나 해서 뜯을 일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대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처럼. 근데 뭐 구형이라서 펌웨어에서 모터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혹은 뭐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미리 다 고정하지 마시고, 예, 저처럼 미리 고정하지 마시고, 그, 다 확인하시고 나서 이걸 뭐 모터나 와이어를 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예, 힘드실 거니까. 이제 납땜 작업 두 번, 세번 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예. 제가 이거 카메라로 뭘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어이구. 충분히 납땜이 안된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놓치면 납이 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납땜하실 때 항상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비 튀면 그러니까 뭐 PDB나 이런 회로 쪽으로 튀면 그죠?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납땜을 끝내고 나면 예, 보드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PDB는 열에 잘 버티는 편입니다. 그래도 예. 이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럭을 얘는 그냥 진짜 고정하는 거 아니고요. 임시로 쓰는 거예요. 임시로. 예, 임시로 계속 고정을 해놔야 여러분들 납땜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옮겨 꼽아놓고 마저 납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립 과정은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여기다 납을 안 먹였군요.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저가 뭐 이제 아시다시피 예, 드론을 만진 지 주누 막 오래 되진 않았지만 작업장처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조립을. 그래서 한대한대좀내 거니까, 이 드론은 내 거니까 제가 좀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예. 나쁜 습관이 또 나왔네요, 제가. 예, 갖다 대놓고 하네. 나쁜 습관이 났습니다. 참 말하면서도, 예, 그죠? 예,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예, 맞아 납땜을 해주고, 여기 이제 그, 서포트 쪽에
인두가 닿으면 녹아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인두 선이 좀 지저분해졌네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납땜을.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땜을 하실 때는 항상, 예, 손이나, 예,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손으로 안 잡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할 때는 잠깐 멈추고 방향을 틀어서 해줍니다. 저도 참 책상을 깨끗이 쓰지 못하는 편이라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디 가서 뭐 막 왔다 갔다 하죠 화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예,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손이 막 떨리고, 예,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됐네요. 우와, 이게 납땜을 하는데 뭐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예, 기본적인 게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들을 장비, 그러니까 모터 변속기를 고정을 해놓고 배선을 해서 뭐 나름 깔끔하게 배선이 됐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카메라랑 카메라 그 다음에 줌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 포커스.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랑 그 다음에 영상송신기 그리고, 예, 수신기를 놓을 건데 저만의 노하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체 박스형 기체들이죠. 저희 QAV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체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상판을 이렇게 올리는데 뒤쪽에는 보통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수신기를 아래 달고 영상송신기를 이렇게 달아서 고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영상송신기를 좀 더 안쪽으로 넣거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영상송신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안테나 이렇게 꼽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고, 뭐 안테나 방식에 따라서 와이어식으로 해갖고서 이 기체는 이렇게 해갖고 이 자리가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체는 이렇게 와이어형으로 고정하는 그 별도의, 예, 별도의 젠더가 있어서 이렇게 놓고 안테나를 위에 꼽았습니다. 이 기체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립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영수기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예, 준비한 방열판에 이렇게 씌웁니다. 방열판에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저긴 여기서 수신기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와이어를 빼면 딱 요 정도에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요 정도에 딱 들어가요. 여기 기둥 안쪽으로 이렇게 양쪽 기둥 안쪽으로 해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수기 안테나 나오고 수신기 안테나를 이렇게 좌우로 빼 줍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선호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수신기는 아래 놓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송신기는 이쪽에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서 쓰겠죠. 이렇게 놓고 쓰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선 길이를 넉넉하게, 너무 넉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빼서 커넥터를 뺄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꼽아서 쓸 건데, 이렇게 꼽을 건데, 이 선 길이가 뭐 길어갖고 뭐 하겠어요, 이거. 그냥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이렇게 고정해서 쓸 건데, 얘를, 뭐 배터리는 어디 연결, 뭐 여기 플러스에다가 연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있는 길이가 이미 이제 좀 짧아질 만큼 짧아진 거라 이대로 쓰고요. 그리고 영상 송신기 커넥터는 아까 분리해놓은 커넥터는 조금 지금보다 조금 짧게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수신기용 배선은 커넥터는 이쪽에다가 별도로 달 거예요. 그럼 이게 배선이 다 되면은 보통 배선이 이제 어떻게 남냐면 조금 올라올까요? 예, 조금 올라오면 여기 이제 수신기 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있네요. 비디오 입력 있죠. 이렇게 있어요. 비디오 입력이 있고 근데 5V 그라운드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사실 여기 영상 송신기 VTX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도 돼요. 근데 예, 이 보드는 이 FC는 여기다 VTX는 비디오 예, 연결선이고 이렇게 해서 뭐 연결하는데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이쪽으로 연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쓰는 전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그 옴니버스 F4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바로 뭐 이렇게 배터리 선을 직결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전류량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빛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 이거 쓰라고 달려 있는 건데 이쪽으로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오! 영상이 벌써 30분 가까이 가네요. 납땜 몇 개 하고 설명 몇 개 드렸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납땜하는 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네,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준비를 해놓을게요. 너무 늘어지네요. 제가 좀 이걸 편집을 해서 짧게 가면 좋은데 네, 너무 늘어집니다. 그래도 설명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네, 다음 시간에 저는 이 영상을 끊고 또 만들 거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